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계속되면서 우리들 굉장히 지치고 답답하죠. 대체 언제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과의 전쟁이 끝날 것인가? 우리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소식이 들려오죠. 부럽기도 합니다. 방역을 완전히 해제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외신 보도의 기사를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냥 마스크 다 벗고 이분들 그냥 일상으로 벌써 복귀를 했습니다.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핀란드도 네덜란드도 영국도 프랑스도 또 미국도 이제 봄부터 다 풀겠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해제하는 날이 오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러다가 새로운 변이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일말의 두려움과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주셔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죠. 역사의 향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다윗이 인구 계수의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이 역병을 내리십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멈춰라 하실 때에 역병이 끝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전염병과의 전쟁 주님 끝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끝날 겁니다. 오늘 본문인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치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피가 튀고 살이 부러지고 부서지고 생사가 왔다 갔다 사람이 죽는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끝이 났다. 점령하게 됐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말씀 보면서 아이고 드디어 됐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전쟁터와 같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생존 경쟁과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정복 전쟁이 끝이 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어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에 대한 이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은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이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이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구석구석까지 다 사실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망원경적인 넓은 시각으로 다 점령했다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전쟁이 끝났더라 라고 마침표를 딱 찍는 오늘 11장에서 여호수아서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24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왜 다 정복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이 일부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11조가 그거죠.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면서 그래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구나 바치는구나 너의 삶과 물질 너의 모든 인생을 내게 헌신하는구나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일부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요 거점 지역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강력한 31명의 왕들을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전체를 정복했노라라고 그렇게 개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들은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가 이제는 자신들의 땅을 할당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전쟁의 칼을 들고 싸우면서 나머지 잔존 세력들을 다 지멸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딱 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리산, 빨치산들을 토벌했던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당대에만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하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문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언약은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어쩌면 사실 실현 불가능한 약속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그가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땅떼기 하나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갖게 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그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 아내를 매장할 무덤을 헷족 속에게 그것도 바가지 엉팡 뒤집어 쓰면서 그걸 구입을 한 겁니다. 무덤이에요. 그 이후에 아들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손자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열두 아들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냥 내 소유 없이 그 무덤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서 유목민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덜컥 거기서 종살이 430년 하지 않습니까? 겨우 출애굽을 하지만 그때에도 광야에서 40년 허송 세월을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마치 부도난 어음과 같이 이건요 현실적인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결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의 시대에 그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복전쟁을 끝내게 하심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기필코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이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 은혜의 말씀들, 이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때로 우리가요 평소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할 때 이 똑같은 말씀, 여러 번 지나쳐갔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순간은 내게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확 다가올 때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 이건 너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야, 그 레마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으로 내게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이 막 활화산처럼 뜨거워집니다. 용암이 그러다가 팍 분출이 되듯이 눈물이 터져나올 때도 있고, 와 감격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막 그냥 용기가 불붙듯 하고 현실에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담대함을 가지고 앞날을 향해 우리 돌파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요. 손에는 잡히는 것 없습니다. 귀에도 들리는 것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소망과 담대함 때문에 그래나 다시 일어나리라 하며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녀온 어떤 성도님께서 얼마 전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장문의 편지인데요, 이분의 스토리가 신앙생활하던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천에 사십니다. 교회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2부 예배를 오시는데 오시는 그 교통편에 딱 오시면서 유튜브로 1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버스 안에서든 전철 안에서든이겠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리고 나서 2부 때 현장에 딱 앉아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댁에 돌아가셔서 그 저녁에 또다시 유튜브를 틀어서 말씀을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치 소가 그냥 그 여물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곱씹고 되씹는 것과 같이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들이 내 삶에 힘을 주고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서 은혜를 주고 한 주간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잘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속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불성실해요. 개인과 개인도 그렇고 때로는 국가 간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국가 간의 조약도 때로는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히틀러를 뮌헨에서 영국의 당시 수상인 네빌 체임벌린이 만났습니다.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공항에서 수많은 인파 앞에서 그 평화 조약문을 흔들면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입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못 가 히틀러가 유럽을 집어삼키고 영국마저도 공격을 하면서 매일 밤마다 비행기들이 런던에 어마어마하게 공습하고 폭탄 터뜨리고 폐허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불성실합니다.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방법과 내가 원하는 응답의 방법이 이게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와 갭을,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메꾸어 나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 이것으로 우리는 그 두 간극의 사이를 메꿀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수백 년 전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그보다 더한 예를 봐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인류사 최고의 사건. 우리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일컬어서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든 이 뱀, 마귀죠, 요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여자의 우선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완전히 크러쉬, 밟아 짓이겨버릴 거다,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로 인류를 붙잡고 종노릇 시키고 있었던 마귀 권세를 깨부숴버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이게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유구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탄생,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모든 결박은 끊어지고 원수는 패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면 얼마든지 답답한 환경과 상황을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 통해 배우는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가 늦어지는 것도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의 성취가 늦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요, 재밌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이전에 겪지 않았던 현실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예를 지금 결과를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아마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욕을 많이 한다. 이게 뭐 청소년들은 뭐 우리도 그렇고 대부분 막 말 뒤에 욕을 그냥 붙여서 그냥 막 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말고 장년들, 성인들.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장기화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요, 욕을 굉장히 많이 쓴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를 하는데 그 화상회의 안에서도 막 욕을 벌렁벌렁 막 한다는 거예요. 계속 욕을, 부장님이 욕하고 대리님이 욕하고 사원이 욕하고 막 사장님이 욕하고, 그래가지고 이 인터넷 화상회의에서 안 좋은 비속어 같은 것을 걸러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답니다. 그거를 구동을 하는데 이게 이전보다 3배나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구동 비율이. 얼마나 욕을 많이 쓰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눌리고 답답한 그 심령이, 인내심이 이제는 견뎌주기가 어려운 거죠. 멘탈이 지금 막 붕괴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미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것이 내 삶에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도 열받고 답답해하고 이 멘탈이 무너져야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빨리 이루어주시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지가 오래다. 정확하게 따지면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7년이나 걸린 것이 이스라엘에게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 하나님 어차피 이 땅 주시기로 했으면 빨리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7년 걸리게 합니까? 불평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 이유를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왜 속전속결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7년 걸렸습니까? 이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너무 급격하게 막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집중포화를 쏟아붓고 막 그냥 그런 양상이 일어나면 총력전으로 그냥 단기간에 끝나버리면 그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인류의 문명과 삶과 사람들의 목숨과 모든 건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쫙 빨아들이고 다 끌어들이고 다 무너뜨리고 다 붕괴시켜버립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럼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죠. 남는 건 들짐승밖에 없습니다. 오죽 이것들이 새끼를 잘 깝니까? 버글버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살려고 해도 이게 여러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무너진 거 다 치워야죠. 들짐승 다 쫓아내야죠. 황폐하게 된 거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복구.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강원도에 들깨떼들이 막 대거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유기견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새끼를 까면서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이 무리들이 이제는 막 같이 몰려다니면서 닭 잡아가지요, 소를 공격하지요, 심지어는 사람을 공격한답니다. 21세기의 현대사회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수천 년 전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사람들 다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들짐승만 버글버글하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시대인 것입니다. 살기 어려워요. 우리 조선시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몇백 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 한 마리 두 마리 나타나면 그 마을이 완전히 공포에 쌓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 그 마을을 떠나서 황폐하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가나안 땅이 천천히 정복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마치 전셋집 앞사람이 나가면 다음 거주자가 그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다 타이밍 맞춰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이 그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접수하는 거죠. 이처럼 오랜 전쟁은요 변장된 축복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동전 뒷면을 뒤집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을 향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치죠. 지치면 우리가요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죠? 앞에서 소개한 신문기사에 나오듯 사람들이 막 욕을 지금 막 많이 하는 것도 이 코로나에 너무 지치고 절망감에 빠져서 나타나는 반작용이 아니겠습니까? 방안 가득한 쓰레기를 그냥 한 번에 싹 다 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지역을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천천히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응답되는가 안 되는가를 자꾸 의심하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7년 걸렸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예비하신 변장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리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먹는 밥 하나도 어떻습니까?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고프다고 급하다고 해가지고 뚜껑 탁 열어버리고 뜸들이는 시간 안 주고 푹 젓가락질 숟가락질 퍼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뜸을 들여야 이게 싹 잘 익어가지고 그걸 그냥 먹을 때 영양가 있고 맛있고 입에서 살살 녹 밥 먹고 싶네. 아직도 못 먹었어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죠. 여러분 밥뜸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어찌 기다리는 시간 없이
덜커덕 우리에게 던져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준비인가요? 먼저는 주시는 축복의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 없도록 우리 영적 실력을 다져놓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때로는 얽히고 꼬인 문제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용, 후유증 최소화하여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계획 다 짰죠. 왕의 윤호도 받았습니다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필연적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결국 하만과 유다인의 원수를 한 번에 다 때가 되니 진멸해버리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또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축복받아 누리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린 주변 사람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상처주고 척지고 원수 맺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앙인격을 하나님이 또 이 기간 동안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고 김민숙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분은요 사연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병원 선교단에서 3년 전에 양지병원에서 이 김민숙 성도님을 집사님이죠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말기암이었습니다. 아주 고통받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병에 시달리고 인생의 문제가 그 삶을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면 인간의 교만과 이런 부분들 이게 깨지지 않습니까? 수용성이 생겨요. 복음 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전에는요 평생을 무교로 살았습니다. 무교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예배에 늘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도회에서는 이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반찬도 드리고 하시면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항암치료 받으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니 어떤 분은 손뜨개로 예쁜 모자를 만들어서 선물도 해드리고 그런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분이요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불신자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오직 신앙의 역설적인 고백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암 걸린 것을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건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삶을 왜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는 이런 일을 왜 내가 걸렸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예수 없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한평생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암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됐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흡족합니다. 나는 이 암 걸린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을. 전라도의 한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이분이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거기에서도 항암치료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교회 옆에 병원으로 와가지고는 여기서 항암치료 받고 2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확 온 나라에 퍼지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현장에는 못 오셨어요. 그러나 이분이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무려 두 번을 이 말기암 환자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두 번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선교단의 권사님과 함께 성경 구절을 한절 한절 외워가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360구절의 성경을 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집사임명도 받았죠.
동료 환자들에게, 여러분 동병상련이잖아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인간적 시각에서는 절망이지만 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나 천국 가고, 난 너무너무 감사해. 예수 전하다가 지난주에 소천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암 걸린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비록 답답해 보이고, 왜 비록 하나님이 빨리 이거 안 이루어주시는가, 우리 그렇게 한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변장된 축복,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다, 이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본문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배우는 세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 이깁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압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압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주요 거점 지역을 정복하는 대규모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오늘 본문 성경 구절들에서 왜 굳이 오늘 안악 자손의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안악 사람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광야 40년 방황의 단초가 됐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12명 정탐꾼이 먼저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불신앙적인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와, 그 땅에는 노아 시대로부터 거인적인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들인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장래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주름 잡고 있더라.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짓이어 죽을 거야.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말. 여러분, 우리 그 UFC에서 그 씨름 천하장사하고 UFC에서 지금 격투기 선수 했었던 최웅만 선수가 키가 218입니다. 2m 18. 더 큰 사람 있어요. 농구 선수인 하승진 선수가 2m 21입니다. 2m 21. 뭐 여긴 다 장신이니까 안 놀라시는데, 우리가요 190,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가끔 190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177인데 그 친구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돼요. 2m가 넘는다니까요. 안악자손 중에 한 줌 남아버린 사람 중에 하나가 골리앗입니다. 나중에 그 후손이 골리앗이 다윗하고 싸울 때 키가 최소 2m 80. 그게 안악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회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근데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거기서 안악 자손에게 우리 짓밟혀 죽느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었고 종살이였지만 목숨은 건졌지 않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 불신앙, 이것 때문에 한 세대가, 그 불신앙의 한 세대가 멸절할 수 있는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 돌리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불신앙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이게 안악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악자손을요 정복 불가능의 원수로 그들의 신념체계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돼, 쟤네들한테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걸 속 시원하게 깨부숴버리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나갔더니 얼마든지 안악 자손을 정복하더라. 정복 불가능의 원수를 이길 수 있더라. 여호수아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자자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너희 시대의 안악 자손도 정복할 수 있다. 이 무언의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는데요,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강둑에 앉아 있었는데 깨구리 한 마리가 그 강둑 위로 이렇게 뛰어오르려고 펄딱펄딱 뛰더래요. 요만하니까 안 되더랍니다. 요놈 봐라 하면서 보는데 아 이놈이 죽으림을 다해서 계속 점프를 하더래요. 그걸 뛰어오르려고 숫자를 셌답니다. 5번, 10번 안 되더래요. 11번, 15번, 20번 안 되는데도 계속 뛰더랍니다. 25번, 30번, 35번 그러다가 결국 폴짝 마지막에는 뛰어오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정주영 회장이 무릎을 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최선 다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여러분, 한낱 미물인 개구리를 보고서도 누군가는 용기와 도전정신을 얻는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안악, 문제의 안악, 불가능의 안악자손을 돌파하고 우리의 인생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험난한 우리의 인생 광야에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세기를 만드세요. 그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끄는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는 큰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서지 않았습니까?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 태고적에 주셨던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뱀의 머리를 메시아가 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쾌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의의 태양이신 것이죠.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상황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주님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예배자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매일의 삶에 주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때로는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